안녕하세요. 옷장수 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드래곤볼 SH 피규어아츠 인조인간 18호입니다. 네, 인조인간 18호 이 제품은 정재원님 그리고 박찬민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피규어 제품은 제가 이제 예약 구매를 하지 못한 제품인데 중고나라에서 네, 글이 올라왔길래 이제 중고나라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뭐 모으기 이전에 나왔던 제품이라서 중고나라를 구매를 했고 뭐 또 제품이 신제품이 또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비싸요. 지금 인조인간 18호 SH 피규어아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정가의 몇십만원 이하의 가격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구매하려면 거의 뭐 10만원 후반대에만 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저도 어렵게 구매했습니다. 자, 지금 박스 보시면 네, 안드로이드 넘버 18, 네, 인조인간 18호라고 적혀 있고요. 지금 박스 대충 보면 여기 트랭크스 헤드 파츠도 들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뭐 그리고 인조인간은 이제 초에 그 자폭 장치가 안에 내장돼 있잖아요. 그 버튼도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면 보시면 또 요렇게 네, 그 헤드 파츠가 들어 추가적으로 크리링의 헤드 파츠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요 정면이죠. 요 정면 묘사가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 개봉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뭐 중고나라에서 구매했지만 설명서까지 다 들어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보시면 헤드 파츠가 추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헤드 파츠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요 세 가지 새침한 표정이 들어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옆머리, 뒷머리 꽂을 수 있게 또 교환할 수 있게 요렇게 네, 머리가 날리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교환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 파츠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그 자폭 장치 그리고 크리링의 헤드 파츠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얼빠진 얼굴 들어있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손이 3쌍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팔 포즈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럼 열어서 볼까요? 자, 인조인간 18호의 모습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뭐 따로 비닐이 뭐 있진 않아요. 이 제품 자체에서는 무척 가볍고요. 일단은 뭐 그 인조인간 18호 자체가 덩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곤볼에서 가장 미인으로 꼽을 수 있는 네, 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레드 리본군의 리본 마크 뒷부분에 잘 들어가 있고요. 게로박사가 이제 개발을 했죠.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서 17호와 함께 이제 같이 개발된 남매죠. 그리고 18호가 누나라는 사실. 네, 저는 뭐 무척 놀랬지만 아무튼. 그리고 지금 특징으로는 이 옷이 이 그 청잠바가 잘 표현이 된 게 붙어 있지 않아요. SH 피규어가 보통 이런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상체에 붙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옷을 벗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체 그 잠바 같은 경우에는 저 벗을 수도 있다. 자켓을 벗을 수도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벗으려고 하니까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기존 SH 피규어아츠와는 다른 상체의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체 부분도 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중고나라에서 이제 받은 제품이라서 관절 부분이 약한지 뭐 강한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좀 또 특징은 이제 목 부분도 부착이 되어 있다. 네. SH 피규어아츠는 보통 이제 목 관절 파츠도 따로 연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좀 보이고요. 하체는 뭐 당연하게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치마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이중으로 2단으로 앞뒤 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 관절 뭐 표현하기엔 나쁘지 않고 네. 뭐 SH 피규어아츠 관절이야 뭐 두 번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죠. 자, 인조인간 18호 무척 잘 나왔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게
피규어 자체가 이제 그 인조경 18호 자체 덩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척 그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트랭크스인데 크리링의 추가 크리링 헤드 파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링의 이 얼빠진 표정. 네. 인조경 18호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지었었죠. 네, 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크리링 헤드 파츠 이렇게 교체를 해서 옆에 같이 놓으면 무척 예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이 예쁘게 나오죠. 물론 이제 저는 크리링 소장은 지금 그 태양권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진열장에 넣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조경의 18호 한번 파츠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굴 파츠랑 얼굴 파츠 한번 교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도 한번 교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파츠는 또 이렇게 얼굴이 들어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얼굴이 크게 막 다르지 않은데, 네, 이거 사실로 눈이 몰려있는 이것만 좀 독특하고, 예, 지금 입모양하고 눈꼬리만 살짝 달라서 지금 거의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요 파츠는 원래 상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헤드 파츠가 조금 상에 있네요. 중고 제품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인조경 18호가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상처 입은 거를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보기에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난 건지. 아무튼 요건 좀 교환이 그런 것 같고, 또 요것도 상처가 있네요. 네, 또 상처가 있어요. 역시 중고 제품이라 그런 건가요? 상처가 있어요. 보관 상태가, 여기도 상처가 있고, 헤드 파츠에 왜 상처가 이렇게 있죠? 상처 없는 이 표정으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누가 가지고 많이 놀았나 봐요. 이 헤드 파츠는 딱히 이제 다친 부분이 없는데 저거는 있네요. 그러면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헤드가 빠지고요, 옆머리 네, 따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 헤어 자체도 아예 통으로 교체를 할 거라서요. 보시면 이렇게 목 부분, 네, 머리가 날리고 있는 걸로 한번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목에서 뽑으면 되겠습니다. 날라가 버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이거 꽂아 볼게요. 네, 목 부분 꽂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제 얼굴 표정으로 교체를 한 뒤에 머리칼이 날리는 이 머리칼로, 머리칼을 먼저, 옆머리를 먼저 꽂아야 되나봐요. 살짝 그런 조금 뜨는데 지금, 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날리는, 네, 인조경 18호의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라가 버린 머리는 회수했고요. 자, 그러면 날리는 머리로 교체를 했으니까 뭐 포즈를 한번 취해 봐야, 그래야 좀 이 교차한 느낌이 날 거니까 지금 요 상태로 한번 이 포즈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손도 이렇게 날리면서 다가오는데, 자, 손 양쪽 손을 교체를 해 볼게요. 같이 뽑아서, 왼손, 왼손에도 먼지가 묻어 있어요 지금. 역시 중고. 아니 이거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도 이렇게 쥐고 있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달려오는 모습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굴은 제가 이제 뭐 이 얼굴과는 다른 얼굴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기스가 나
다른 이제 얼굴 파츠, 교환 파츠는 기스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교환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인 얼굴 모습은 안 나타나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교환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뭐 인중의 18호 피겨 자체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네, 세치 피겨 자체가 잘 나왔네요. 비싼 이유가 있네요. 네, 이렇게 잘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단은 머리가 날리는 모습보다는 인중의 18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좀 정갈한 모습에 어울리기 때문에 그걸로 교체를 하고 저는 이제 소장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진으로 만나 볼게요. 온 스테이지에 올려놓고 포즈를 취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탠디를 활용해서 포즈를 또 잡아놓으면 더 역동적인 포즈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이온 스테이지가 잡아주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 연출이 가능한데, 이 인중의 18호 좀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달려오는 것만 같죠? 네. 스테이지를 활용해서 전시한 모습입니다.